아직도 있다고 캐스트가? 야, 얼마나 많이 만든 거야, 진짜? 아, 내가 뭐 버전업이 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되긴 했는데. 나 그래도 얘랑 일하기 전에 끝나거든요, 그때는? 진짜 많이 했다. 진짜 많이 만들었다. 라르노라한테 그랬나? 아, 헛구이는 것 봐. 라르노아한테, 라라노아한테 가보도록 하죠. 가고 싶다고 일하러 가나 보지. 야, 이제 브란트는데 나랑 어울릴 자격이 없다. 역시 25주제. 난 너무 이 집에서 놀았어. 수련을 했어야지. 아, 목말라. 내가 알기로 현상금 사냥 골드가 되게 짠 걸로 알거든요? 엄청 짠 걸로 아는데. 길드에서 받는 게 아니라, 영주 밑에 있는 애한테 받으면은, 막 100원 주고 이랬던 걸로 아는데, 길드에서 받는 거한 500원 주고 그랬나? 300원, 500원. 암살이면 800원? 야! 현상금 사냥한다며? 야, 엄청난 게 걸리긴 했네, 그러면. 1000골드면은? 아, 조악한 걸 풀고 있다. 많이 만들면 어때? 어렵지 않겠어? 도와줘야겠네. 야, 오랜만이다, 야, 브란트. 레벨업 해서 좀 테스트 좀 해볼까? 나 믿지? 야, 내가 레벨 너무 아팠구나. 여기서 헬창이었네. 여기서 운동하면서 지냈나봐. 이거. 여기 뜨거운 물에다가 막 찌르기 하면서 수련했나봐. 아이, 자꾸 누가. 준하의 실내 뭐야? 야 뭐야 방금 거? 준하의 실내 뭐야? 아 꺼져봐. 너 방금 말했잖아. 무슨 말 못하는 척이야? 어? 됐어. 브란트 저 녀석 혼자서 겁나 뛰어가고 있잖아. 안 보일 정도야. 천 골드가 급하긴 했나 보구만. 계획을 말해봐. 들어가서 싹다 잡자. 너 60이니까 먼저 가야지. 장비 좀 사고 그래라, 60이면은. 하나 줄까? 중급 세트 맞춰줘야 되나? 견갑으로 맞춰줘야 되나? 망령 세트 주면 좋을 텐데. 왜 들어가, 뭐해? 내가 안 들어가면 들어갈 거야. 알았어. 철단공 무슨 무공 이름 같다 야 철을 단련하는 공법 잠깐만 맵이 이게 다라고? 잠깐만 설마 저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절로 가서 돌아가라는 야 이거 머리 좀 썼는데 나왜 내려왔냐? 아이고 잘 싸운다. 야 보자 60짜리 보란트. 역시 대마법사님. 산적 따위는 파밍할 것도 없지.
뭐야? 왜 이렇게 약해? 법자야? 드워프 활 쓰네? 화살? 아 뭐야 산적이야? 아 나는 뭐 만들고 있길래 중요한 애인 줄 알았잖아. 상대 전사의 위용을 보여줘. 총 데미지가 슬슬 안 나오는 단계니까 브란트가 더 세지지 않을까 오즈왈드보다. 오즈왈드 총을 쏴서 약간 딜로스가 생길 것 같고 총 자체가 약하니까 이제. 믿고 있어 브란트. 역시 원년 멤버인데 잘 싸워줘야지. 이 정도만 싸워줘도 꽤난잘 싸운다고 보거든요. 전사인 주제에 견갑에 한손 무기에 방패도 없는데 이 정도면 인정이지. 야 진짜 많이 드리고 있었다. 50원씩 갖고 있어. 이게 다 철일 단검이네? 와 잘 만들었는데. 와 되게 열심히 만든 게 느껴진다. 야 좋아 마음에 들어. 안 나오신다면야 친구 소개시켜드려야죠 뭐. 그렇지. 어디서 건방지게 말이야. 딱 나와 이제 여긴가 보다. 아 이걸로 연락한. 보스전 냄새 딱 나죠? 들어가는 순간 여기 닫히겠죠? 닫히는 거를 이걸로 닫을 건가 봐. 와, 잘 만들었어. 빨리 와. 가까이 안 가면 들어올 수 있을 거야. 그렇지, 마큐리오 씨. 저거 닫히면 너 지원도 못할 거 아니야. 그렇지, 그렇지. 들어오시고요, 들어오시고요. 새로 소환해주고요. 그렇지, 아, 닫히진 않네. 불가사의한 목소리. 훈톤의 눈먼 스키버 같은 놈들. 와, 맵 잘 만들었는데? 무슨 온라인 게임 보스전 하는 맵 같아. 어, 위에 구멍이 있다. 꺼져보세요. 하긴 저거 없으면 환기 안 돼서 어떻게 사냐. 저기서 뛰어내릴 수도 있나, 일로? 어, 야, 야! 고민간. 고민간이네. 그냥 고민간이네. 괜찮으세요? 야, 마큐리오 씨 너무하시네. 바로 옆에 쓰러져 있는데 뭐라고도 안 하고. 빨리 일어나. 그만 떠들고. 학비가 되란 말이야. 나 불정령 맥스야. 잠깐만. 파밍은 하고요. 아, 치사하네. 가라고? 이게 싫은데? 난 무적인데 여기서. 천천히 가자. 어? 와. 이런 섬세함이? 아니 진짜 장난하나. 야! 오르골 어딨어? 저 건방지게 오르골을 틀어. 꺼져. 야 문 잠가놨어 이씨. 어이 꺼이씨. 야!
뭐라고 떠들고 있었니? 아휴, 미개한 놈들. 그럴 줄 알았다. 학교에 보내주겠다고? 내가 얘 연줄로 못 들어가나? 대마법사인데? 크면 신전에 갈 거야. 제국의 도시보단 키나레스 신전이 팔크리스에 가깝잖아. 원산들을 만나기도 쉽고. 물 봐, 빨리 결정했으면 됐구나 해. 이제 가봐야 될 시간이네. 올 일이 있거든. 투잡이야, 나. 저기 사냥꾼들도 하고 여기서 애도 봐야 된다고. 물음표, 물음표네. 뭐, 당연히 주나리겠죠, 뭐. 주나라. 다시 애 친구 하나를 잃었군. 넌왜 싸우는 거야? 그냥 기분이 좋아서. 키나리스의 딸은 어디 있나? 야, 이렇게 퀘스트가 많다는 게 신기하다. 아직 미완성 버전인데. 엄청 길어, 퀘스트. 끝난 거니? 글램모릴 0.60 버전 엔딩입니다.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. 진짜로. 재밌게 플레이했어요. 이만한 모드가 없죠. 이 제작자님의 모드 잘 플레이했고요. 이거 이러면은 이제 이번 회차는 일단은 이러면 솔직히 마무리된 거거든요. 글램모릴 때문에 한기도 했고, 사실 원래 스카이림을 하려고 스카이림 사실 땜빵용으로 한 거기도 하고요. 아우더도 약간 중간에 쉬어가려고.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. 뭐 다른 모드를 깔아서 하던가, 어떻게 다른 게임도 간간히 좀할 거고요. 마침 추천받은 게임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딱 끝났네. 혹시 오늘 안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. 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 뿅!